누가 나를 위해 울어줄 것이며 누가 우리 부모도 나를 안 찾아주는데 그래도 너 술 한잔 먹으면 나 죽잖아. 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두 번 정도 이제 안 좋은 선택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사업적으로 답답하고 힘드니까 무당이라는 걸 이제 처음 만나봤어요. 처음 만나봤는데 처음 간 집에서 뭐 신가물이다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안 좋은 귀신이 너를 자기가 죽었던 방법을 뭐 이렇게 똑같이 해서 데려가려고 한다 이런 말들을 들었어가지고 되게 사람 마음이 찜찜하니까 사실 확인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딱 될 줄도 몰랐고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그 신청 그걸 보니까 신가물 때문에 신청을 했지? 네, 그냥 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치? 어. 네가 답답하고 하는 일이 안 되니까. 네. 점도 보러 갔을 거고. 네. 어. 스트레스 받으니까 머리도 아플 거고. 약간의 신기가 있으니까 꿈도 꿀 거고. 그치? 네 예감, 육감, 직감 조금 빠르긴 하나 네가 고집이 되겠어.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해야 돼. 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 그때 손을 놓든지 돌아서든지 네. 할 거잖아. 네. 그래서 너는 신을 받을 그런 건 아니야. 돈을 많이 벌고 싶지 별로 네. 다른 거에 관심이 없다. 네. 그치? 사업장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를 한 2년 정도 해도 짧은 건데 2년 반 동안 제가 지금 브랜드만 4개째거든요. 네가 이때까지 살면서 짧지만 네. 시작은 좋은데 끝이 있는 게 뭐 있어? 결과가 없어. 네. 우리가 사주팔자라는 게 있지. 너 사주에는 조상들이 좀 좋아해. 신보다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런 신기가 조금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환영이 보이든 화경이 보이든 순간 네가 느낌이라는 게 있지. 귀신을 봤든. 순간순간 가끔씩은 느낄 수 있는 걸 미리미리 알아라고 짐작하게끔 일찍부터 줬던 것 뿐이고 그걸 이제는 너가 성인이 되고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네가 나를 찾아라. 너희 노시가정 우리가 대감 할아버지라 해. 재물도 주고 명도 주고 이 할아버지가 니한테 자꾸 이렇게 조상을 한 번씩 보내고 운세도 조금씩 꺾어버리는 거야. 사업의 문이 아직 덜 열렸고 장사의 운세가 아직 막혀 있어서 이 문을 조금 열어라 라고 니한테 그냥 표시를 준 것 뿐이야. 오늘 그걸 닦아 줄 테니 그래서 그런 기운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알고 가고 조상이 걸리고 신에서 바람을 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 바람을 줬다면 오늘 잘 닦아서 너는 앞으로 쭉 장사를 하든 네 사업을 하고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너무 모르면 사업 문이 운이라 하지 사업 운세가 왔다가 자꾸 끊어지는 거야. 이해돼? 네. 그걸 찾기 위해서 네가 이걸 신청한 거다. 그렇지? 그래서 가서 구청에 가서 또 뭐가 그래서 그런 건지 네 마음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네. 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 네. 더 정확하게 해줄 테니까 가서 하자. 네.
자, 오늘날에 희민년이라 6월 상달에 열사한 날을 맞이하여 대든시라 동구 낭월동화 대동안에 우리 노시가정 선시명당 허례생이라는 노시공주방서 무슨 사연이 깊어서 구천까지 들었을까? 네 인생이 변화무상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희망도 없을 것 같고 다 말아먹을 것 같고 그지? 있는 돈 다 까먹을 것 같고 불안하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시내 가물이나 이 노시가정 선시명당 옛날부터 사업으로 장사로 명예로 출세로 공덕삼천 드리던 집이고 산을 보고도 많이 산신을 위하고 선산을 위하던 집이고 이해되나? 네. 자업대감, 영업대감, 벼슬대감에 주력을 안고 여기까지는 왔으나 세월이 바뀌다 보니 개종바람이 들고 밑받침에 받쳐주는 힘이 없다. 노시가. 그래서 오늘은 그 방향감과 우리 노시 공주한테 좀 징여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 노력한 만큼 덕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돈을 벌든 사람이 나한테 있든 다 귀하게 생각하고 잘 쓸 수 있을지 일러주는 날이다. 알았냐? 그래서 이 가정 명당에 이정성 드릴 적에 다 대든시라 대동안에 식전산이라 다 도지남의 털을 빌려 이정성 드릴지 어찌 부정영정이 없겠느냐. 어떤 부정이 들어서 어떤 안이 좋은 기운이 들어서 우리 저 애기가 저렇게 마음이 산란한지 차례차례 윤시제자 신장이 몰력으로 장군님 술법으로 차례차례 거들어 갑시다. 노시가정 이정성 드릴 적에 부정영정 가리자 하니 왜 자살을 시도를 하고 죽으려고 했을까? 자, 원앙이 붙었다. 이 친구가 이거는 너희 집 조상이 아니고 이렇게 따라 들고 묻어들면서 네가 술을 먹으며 내 정신 넘주고 너의 정신 싫을 때 정신을 잃지 그때 타고 들고 왕래를 한다. 너희 주변에 상문난 적 없나? 친한 친구 하나가 이런 기운들이 따라오니까 아주 부정한 기운이야. 따라오니까 우울하다. 우울할 때는 뚝 떨어져. 술을 안 먹어도 좋을 때는 하하하 하다가도 갑자기 뚝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기운에서 벌써 너한테 차고 들은지 그래도 꽤 됐단 얘기야. 오늘은 이거 물려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자 노시 가정에 할아버지 형제분 중에 좀 일찍 가신 분이 계신다. 네가 너무 이쁘고 너무 좋고 니를 따라다니면서 돈에 퍼부진 거 한번 해보자. 뭘 해도 1등 하자. 바람만 이렇게 자꾸 넣어. 이걸 하고 있어도 이거 해보자 바람 넣고 이거 있어도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저거 하자 바람 넣고 그래 이것저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 바람을 넣던 조상 주력은 오늘 닦아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너네 집은 공덕은 많이 들였다 하나 개고기를 먹었던 부정. 아, 개고기는 남동생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희 노시 집은 개고기 부정이 너무 심하게 들어. 그러니까 정신이 있다가도 한번 훅 갈 때는 확 가버려. 아버지도 한 잔 술 먹으면 내 정신 너무 주게 되고 내 정신이 없다는 얘기다. 너도 그렇고 동생들도 이제 점점 크면 알겠지. 자, 그래서 예. 우리 노시 가정 이 도당의 상문 부정, 영산 부정 그대로 갑시다. 어지러. 넌 좋겠다. 네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부모 있고 네가 제일 부러웠다고. 나는 아차하는 순간 죽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억울한 마음이 더 크니까 내가 제대로 돈을 그래 돈도 돈 때문에 죽었다. 돈이 없어 죽고
사는 게 힘들어서 죽고 우울증이 오니까 나도 순간 죽을 줄 몰랐다. 야? 어? 어? 그래서 내가 네 얼마나 우리 다 마음 나누고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 했잖아. 너는 내가 안 보이지만 나는 너네가 다 보여. 나는 살면서도 네가 부러웠고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줄 것이며 누가 우리 부모도 나를 안 찾아주는데 그래도 너 술 한잔 먹으면 나 찾잖아. 진짜 보고 싶어서 그래. 알지? 그래서 너한테 와서 자꾸 너 잘 때도 한 번씩 스쳐보고 나야 나 다른 게 온 게 나야. 내 보고 자꾸 귀신이 구워주고 이렇게 나하고 그냥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너 그런 마음 먹지 말라고. 그렇게 잠 못 자게 했던 거 내가 풀어가자고 이렇게 매인 거 이렇게라도 닦아줘서 고맙다. 찾지 마. 보고 싶어 하지 마. 이제 나 그냥 홀로 날아가고 싶어. 너 그래도 우리가 맨날 너 키울 때마다 가고 그래. 알지. 이제 안 해도 봤어 때. 우리? 알지. 이제 하지 마. 머리 아프겠어 미안해. 할건 됐어. 답답하겠어 미안해. 잠 못 자겠어 미안해. 그래도 고마웠다. 우리 버리고 갔으니까 좋은 데로 가. 고맙다. 좋은 데로 가. 이렇게 그래도 오늘 친구 덕분에 풀고 가고 영산의 상문에 걸려서 너한테 왕래했던 기운 다 걷어갈 터이니 다 그리하라 짐작해. 너도 다 신가물이다 어쩌다 하니까 궁금하지? 네. 솔직히 네. 내 사주에 신의 영향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의 차이야. 오늘 있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잠시 접신을 할 뿐이야. 그러니 동자에게 왔으면 화내지 말고 이때까지 다 도와주고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길 인도해주고 어디 가나 남의 눈에 꽃이 되게끔 도와줬는데 엄마가 너무 몰라주니까 다 기회 놓치고 그래서 많이 화가 났다. 항상 엄마 옆에서 그게 동자는 엄마한테 운이고 어떤 기회고 좋은 명기인데 그걸 엄마 네가 잘났다고 다 써버리고 친구들하고 내 술 먹고 다니면서 기운 다 뺏기고 오지랖 넓게 다 이것저것 하면서 엄마 니한테 다 안 좋은 거 다 묻혀오니까 우리가 힘을 쓸 수 없게끔 엄마 네가 만들었다. 다른 게 자꾸 와가지고 엄마 좋다 좋다 하고 그게 원앙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삼촌아도 물리고 엄마 네 친구자도 물려주고 우리가 들어서 엄마 지켜주려고 이렇게 인연을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뭘 알아야지. 귀신이면 선생님이 다 물려줄 거고 신이면 도와주게끔 할 거니까 겁먹지 말고 눈 감아. 갓날이라 그가 보기에다 복을 달라. 뭐하러 왔어? 엄마 무당 만들자고 왔어? 엄마 보고 신받으라니까 내가 기가 차고 화가 났다. 그래서 모를까봐 꿈에 선몽도 주고 호랑이도 보여주고 있을 일도 예감 주고 어떤 데는 무섭게도 해보고 귀신도 넣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왔어? 우리 엄마가 이제 왔네? 그치? 동자 엄마 도와줄 거야? 그렇지.
점집 안 간다 해도 여러 군데 가보니까 다 10만 받으라 하니까 화가 났다 좀. 맞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잠시 있는 거 알려주고 엄마 지켜줘. 더 놀아볼까? 좀 재밌게 놀아봐. 기분 좋게. 놀면서 이 옷을 선생님 들고 있을 테니까 이 옷이 마음에 좀 갖고 싶으면 이 옷을 들고 놀아. 그럼 얘는 보내게. 알았지? 다시 놀아. 노시 가정에 대대손손 빌었던 우리 애기한테는 증조 할머니, 우리 불쌍한 손녀 내가 도와주러 왔다. 내가 무당을 하자 온 것도 아니고 네 장사하는 길에 동서남북 다 다녀도 사고 나지 않게끔 내가 따라다니면서 이때까지 지켜줬고, 근데 나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주고 무당이 웬 말이냐. 옷이 없겠냐, 배가 고파서 왔겠냐. 너무 무지하고 지명을 단축시키는 일들을 자꾸 하고 먹게 되니 화가 나서 그거 깨우쳐 주자고. 네가 옷 안 줘도 내가 네 도와줄 수 있고 네가 밥 안 줘도 할 수 있으면 너무 모른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라도 그런 살 수가 끼고 부정한 기운 너무 끼니까 왕래하기 힘들었다. 할머니 그 말 해주고 싶죠? 그럼 오늘 실컷 풀고 우리 애기가 알고 간다 하니까 한번 놀고 내려앉으세요. 네. 아이고 힘들어라. 신은 놀자 하고 빨리 일라. 너 그래서 사업 자꾸 망해 그러면. 니를 일으키는 게 사업밖에 없네. 딱 들어. 그래서 오늘 눈 감아. 이렇게 잠시 닦았던 할머니 왕래 하시고, 그래서 이 칠성공 조상 칠성의 줄을 열어서 우리 노시 공주 몸주 동자 이렇게 와서 이제는 도와주고 받들어 줄 테니까 허튼 데 가서 자꾸 딴 말 이 말 저 말 듣고 귀 얇아서 허튼 생각 하지 말고 장사에 열중하고 몸 관리 잘하고. 알았지? 네. 돈 벌며 너도 잘 쓰고 부모한테 형제한테도 잘 쓰고 동자한테도 잘 쓰고. 그래서 동자야 엄마 머리 아픈 거 닦아주고 닦아주고 가슴 답답한 것도 닦아줘. 자 눈 떠봐. 이런 거 어때?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드는데? 알려줄 거면 똑바로 알려주고. 안 되겠다. 야, 얘 진짜 말 안 듣고 엄마 따라 고집 세가지고 지 이때까지 안 알아준 거 삐져가지고 이렇게 고랑탕을 먹이는데 왜 할머니한테 고랑탕을 먹여? 너가 고랑탕을 먹여? 화났어? 삐져가지고. 뭐? 그거 놀아. 그 대신 할머니 거야. 갖고 놀아. 그럼 방울 두 개? 응? 알았어. 놀아. 짜증나? 이제 알아준대. 그래서 안 도와줄 거야? 도와줄 거야? 엄마 돈 벌어서 내가 다시 찾으러 갈게. 그러면 되지? 그럼 잠깐 기다려봐. 자, 5반기. 자, 동자가 돌려서 두 개 뽑아봐. 엄마한테 뭐 줄 건지. 이렇게 나무를 돌려, 빙빙. 그렇지. 이거 용신에 맑은 전기로, 업으로 이거 재수 주겠다. 오늘 이렇게 열은 만큼 대신 내일부터 당장 잘 되고 이런 거 아니다. 알았냐? 엄마는 내일부터 막 상상하고 있으니까 기대가 만발하니까 그거 일러주자 그런 거야.
잘했어. 절해. 아유, 노고지 만만치 않네. 우리 노씨가정 선음 양당에 너는 잘 모르지만 조상에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좋은 일만 했겠느냐. 그지? 살에 살수가 너무 많이 걸린다. 산수에 살이 걸리고 용신에 빌었던 공로가 끊어지다 보니까 그냥 안 편하게 한다. 그냥 모든 게 짜증나다. 하기 싫다. 그럼 에라 모르겠다. 또 한 잔 먹으면 119 불러야지 또. 그렇게 만들었던 거. 오늘 이렇게 수비에 걸린 거 딱각하고 걷어갈 테니 정신 바짝 차려라. 그리고 100일 동안은 술은 먹지 마. 동작 술을 못 먹게도 할 거야. 맛이 없다. 니도 좀 제어하고 그거 조금만 참으면 술 그렇게 안 땡긴다. 그래야 니가 맑은 정신으로 살 수가 있고 장사를 아 이게 돈이구나. 아 이게 재밌구나. 한 푼을 벌어도 즐겁고 행복한데 지금은 많이 줘도 니가 안 행복하고 없으니까 더 짜증날 뿐이다. 그지? 감사함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런 만큼 이렇게 영산이 걸린 거 따라들고 모두들 일체 썩 걷어주신다. 이렇게 오늘 정성 끝에 이거는 사업, 직업, 금전 그렇죠. 열어서 이렇게 업양으로 너의 소원 성취 도와줄 테니 이때까지 공수 받은 거 잘 기억하고 잘 따르도록 해라. 그리고 한 가지는 올해 노시집이나 선후 외줄에는 상문이 날, 집안의 상이 날 일이 좀 보인다. 그냥 그렇게 짐작하고 알았느냐? 아버지도 크게 칠일을 비켜가게끔 신의 사자 하시는 거고 동생들도 그게 나라에 복무를 하든 학업으로 가든 어떤 길을 가더라도 큰 사고 나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하신 거니 이거 했는데 돈 빨리 왜 안 벌리지 애타지 마라. 알았지? 그게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렇게 열어주신단다. 알았다. 이렇게 일러놓고 상담실에 자자. 친구라고 왔을 때는 되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잘 보내주면 더 이상 이제 친구가 여기서 떠돌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친구 위하는 마음으로 아까 최대한 울지 않으려고도 많이 노력했고 뭐 저한테 뭐 너 무당팔자야 뭐 신받아야 돼 이런 말 했을 때도 솔직히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풀어주셔서 속도 후련하고 아까 솔직히 딱 도착했을 때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들었는데 솔직히 이제 굿 끝나고 나니까 머리가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원래 약 먹어도 잘 안 가라앉는데 살해자가 이제 어딜 가면 다 신을 받아라 신가물이 세다. 근데 제가 보니까 허주라기보다는 이제 친구가 자살을 하다 보니 친한 친구가 원앙으로 그 이 곁을 못 떠나고 있어서 그게 허주로 보였던 것 같고 신가물에 업양으로 오는 동자하고 할머니가 알아달라고 도와줄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너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몰라주니까 조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래서 차례차례 안 좋은 게 다 나가고 나면 이제 동자랑 업양 할머니 이렇게 잘 찾아서 허공으로 왕래하면서 살해자 도와주며 엄청 많이 좋아질 거고 기분이든 생활이든 모든 게 조금 많이 안정될 겁니다.